안녕하세요. 스카펙 여행의 두 번째 여정인 끝나지 않은 여행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반가워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나 전체적인 감상은 이 책을 소개하는 그세 개의 영상들 중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의 끝에쯤에 보내버리고 먼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 그리고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준 그런 주제들 몇 개를 선별해서 저의 생각과 함께 재구성해서 엑기스로 담은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것 같은 그런 지점들을 만났을 때 제가 다시 이 영상들을 보고 이 책을 읽은 그 당시에 받았던 인사이트나 감동을 되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볼 저에게 남기는 어떤 편지 형식이나 혹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좀 편안하게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말 버전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의 삶은 다시 시간을 되돌려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오직 앞으로 곧장 나아가는 길만 있잖아. 이 말은 삶이라는 여행 중 만나게 되는 이 고통이라는 녀석을 죽지 않는 한 어떻게든 우리는 겪어내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근데 그 겪어내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 누군가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잘 겪어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통과하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끊기도 해. 아니면 그 고통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으로 숨어버린다거나 혹은 감정을 억누르고 억누르면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펑 폭발해버릴 수도 있겠지. 근데 한번 들어봐. 고통에는 비생산적인 고통과 생산적인 고통이 있어.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경증적 고통과 실존적 고통 혹은 존재론적 고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너가 처한 그 고통이 이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왜냐면 너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어떤 강한 감정이 동반되거든.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죄의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뭐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나의 이 감정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너가 앞으로 이 고통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키가 될 거야. 왜냐면 너가 고통 중에 느끼는 그 감정이 부적절한 감정일지라도 상황에 적절하다면 겪어내고 나면 괜찮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이라는 감정은 정당한 감정이야. 그러니까 실존적 고통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헤어질까 봐 만나는 내내 불안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혹은 우리 모두 언젠가 죽잖아.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있는 내내 불안해하면서 사는, 즉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앞으로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신경증적 불안에 의한 신경증적 고통이라고 할수 있어. 즉 비생산적인 고통인 거지.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느껴야 할 그런 감정을 적절한 상황에서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는 그런 경우처럼 말이지. 그래서 이런 영역이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신경증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어.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삶이라는 여행에서는 누구나 헤어짐이나 상실, 죽음 같은 그런 실존적인 고통을 만날 수가 있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 거야.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대한 정당한 감정을 겪어내고 있을 거야. 힘들겠지만. 그리고 또 슬픔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떤 감정들이 변할 수도 있겠지. 괜찮아. 근데 때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참담한 고통 속에서 이제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뭐 고통을 통한 성장? 뭐 이런 말이 당장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난 성장 안 해도 되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결국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미 일어난 고통이 없었던 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빨리 이 고통을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이 고통을 얼른 마주할 수 있어야 해. 예를 들어 자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잃은 그런 부모에게 자식의 그 죽음을 통해서 뭐 성장할 수 있다는 말? 절대 못해. 이런 참담한 고통을 경험한 부모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그들의 마음에 스쳐갈 그 정당한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감정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닌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에 정당한 감정들을 마음껏 모두 쏟아내고 또 표현하고 해서 자식을 잃은 그 참담하고 쓰라린 고통의 기억이 있는 그 마음의 장소에 참담함이나 쓰라림이 아닌 자식과 함께했던 많은 좋은 추억이라는 그런 아련함이라는 모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좀 진짜 진정성이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제 이 또한 고통을 겪어내고 난 뒤 한 단계 성장한 어떤 성숙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물론 또 다른 예외도 있을 수 있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순교를 하는 경우 그건 이제 나의 존재 가치보다 신념이나 어떤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야. 근데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그런 정당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겪어내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훼손하고자 하는 행동을 선택하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애인과 헤어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뭐 자살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애인과 함께 그냥 죽어 버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 영원히 사람을 이제 만나지 않고 뭐 은둔형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그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길 바래. 너가 지금 고통에 대처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너라는 존재를 훼손하고 해롭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으로는 너가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은 그대로 두고 감정만 한번 쏙 빼놓고 생각해보는 거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감정이 사라진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싶은지 한번 상상해보는 거야.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짜 해보는 거야.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해. 근데 너무 힘들면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도 돼. 결국 이 과정을 하나씩 넘어설 때 너의 고통을 성장으로 변화시킬 용기가 점점 생겨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 바로 용기야. 이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너의 고통은 성숙의 길로 바뀌게 될 거야. 미성숙한 사람들의 많은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알아?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당당하게 마주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인생이, 환경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신에게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항상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늘 피해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보냈겠지. 스카벽 박사님은 이 부분부터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좀 표현을 하시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포함한 모든 일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나의 성장을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뭐 결국 뭐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체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은 아니야.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스카펙 박사님은 이 책뿐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성장의 끝은 바로 뭐 심리나 정신적인 영역의 성장을
넘어선 어떤 영적 성장에까지 도달하는 거거든. 그리고 영적 성장의 핵심은 살면서 만나는 어떤 모든 고통이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목숨이 허락된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고통을 겪어내야 해서 힘들겠지만 좀 더 차원을 넓혀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참 기쁨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을 향한 성숙한 태도라고 스카펙 박사님은 해석하셨어. 이 문장은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에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난감할 거라는 걸 알아. 혹은 마음에 어떤 그런 반감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겠지. 오늘은 이 주제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으면 스카펙 박사님의 의견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래.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선택에 맡길게.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참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해. 고통과 관련해서 각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또 어떤 고통의 삶을 살아왔냐에 따라 스카펙 박사님의 시선과는 또 다른 할 말이 많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고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건데 스카펙 박사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기꺼이 그들의 고통에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많이 더 깊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더 많은 타인의 고통에 함께 머물러 줄수록 내 안에 더 많은 참 기쁨이 생길 거라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이 삶이라는 여행을 아주 값지게 해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멋진 선물이 아닐까라는 스카펙 박사님의 말씀으로 고통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할게.